안녕하세요. 정세현 알쌀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정말 잠을 못잘 정도로 속이 막 쓰리다 보면은 이 위산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위산 과다보다 훨씬 더 몸을 망가뜨리고 또 치료도 어려운 곳이 이 위산 부족이고요. 또 위산 과다 자체보다는 위산의 역류가 속쓰림과 식도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나친 위산 억제보다는 역류를 막고 항시 위산은 잘 분비되도록 하는 것이 건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 기능이 떨어지는데 요즘은 뭐 나이에 관계없이 저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화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를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하잖아요. 돌도 씹어먹을 수 있는 강력한 수화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위산입니다. 이 위산은 위샘에서 분비되는 펩시노겐을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서 이 둘이 함께 음식을 즙으로 녹여버립니다. 따라서 위산이 부족하면 이유 없이 잘 체하고 음식에 내려가지 않고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이 트림이 자꾸 나오는 소화불량이 잘 생깁니다. 특히 이제 단백질 분해가 잘안 되기 때문에 고기가 부담스러워지기도 하죠.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염 약간 있을 정도이지만 나는 너무나 속이 불편하고 소화불량이 계속된다면 위산이 부족한 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여기에서 그치면 좋은데 다른 여러 가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되는 건데요. 음식이 위장에서 잘 내려가지 못하면 복압이 계속 올라가면서 위산도 쉽게 역류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도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반드시 뭐 위산이 과다해야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위산이 부족해도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위장에서 미처 다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이 부패하면서 장에서 독소로 작용해서 장 점막을 공격하고 이로 인해서 장 누수증후군이나 알러지 또 피부염 등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산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입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박테리아나 병원균을 살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세균이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손을 통해서, 또 뽀뽀 등을 통해서도 들어와서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위장입니다. 그런데 이때 위에서 분비된 염산이 뭐 장염균이나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뭐 콕사키 바이러스 등 나쁜 미생물로부터 우리 몸이 감염되는 것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위산이 부족한 사람은 이 제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염균에도 취약해서 쉽게 복통이나 설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 트러블이 잦다면 유산균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 위장 건강은 어떤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이 살균되지 못한 박테리아가 장내에서 계속 증식하면서 소장내 박테리아 과식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볼게요. 나이 먹을수록 위산이 꼭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위산이 부족하면 뼈 건강에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위산 분비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뼈하고 위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섭취한 각종 미네랄들, 그러니까 칼슘, 철분,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같은 이런 미네랄들은 그냥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위산에 의해서 이온화가 되어야만 십이지장에서 비로소 흡수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편의상 제가 그냥 읽을게요. Mg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MgO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흡수가 되려면 반드시 위산에 의해서 Mg와 O로 분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철분도 마찬가지예요. 철분을 먹었을 때 위산에서 이온화가 되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되고요. 그냥 다 대변으로 빠져나와서 변비만 일으키기 쉽상이죠. 더불어서 이 뇌신경의 유지 보수와 또 헤모글로빈의 형성에 관여하는 비타민이요. 비타민 B12인데, 비타민 B12는 음식으로 섭취한 뒤에 위산에 의해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역시 전환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면 비타민 B12도 결핍되기 쉽고, 이 때문에 뭐 치매의 위험성도 올라가면서 악성 빈혈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산이 적게 나오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침 분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긴장을 너무 쉽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위산을 비롯한 위액 분비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위산이 적게 분비될 수가 있는데 뭐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 또 위암이 있는 경우에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요.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이 위산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억울한 경우는 잦은 속쓰림으로 습관적으로 위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저산증이 생기는 경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적절한 치료와 또 식습관으로 위산 분비가 잘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다음 내용도 놓치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